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상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월요일 날 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마침내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말라기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이고 또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약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그 바다 한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그 애굽의 바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감축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간이 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그 운명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피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들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죠.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발로 다 차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모든 은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죄악을 저지른 이 백성들은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보내시죠. 어디로요?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고 거기서 또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탈바벨론의 역사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언약들을 다 이들이 파기하고 이들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한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이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그 죄악들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그 죄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의 주제가 바로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그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총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망가진 그 성벽을 재건을 하여,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서 한 12년 동안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다 재건을 하는데, 원래 처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과의 그 약속 기한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 바사의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높은 직책으로 아주 편안하게 그 남은 여생을 살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거의 이 약속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갔다 오는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금 총독의 그 권한을 부여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짧은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에 벌어진 죄악들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개판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바사의 수상궁에 가고 없는 동안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결탁을 하고, 이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야와 연락하고 도비야에게 이 성전에 큰 방을 내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큰 방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을 도비야에게 내줬대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와가지고 그 유다의 성벽 재건 공사를 할때 가장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놈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놈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느헤미야가 아무런 방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굳건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이 음모까지 꾸몄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비야가 지금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기겁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장 그 성전의 큰 방에 있던 그 도비야의 세간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 지금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십일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야 했는데, 이들이 제사도 안 드리고 십일조도 안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들은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이 성전의 모든 직무를 다 내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와중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아십도 결국 그 도비아에게 돈으로 매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잘 살게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들은 심지어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이들에게 안식일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지금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또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다가 엄하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교제, 또 이방인들과의 통혼인데, 당시에 역시 이들에게 통혼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때 이 통혼 문제 때문에 난리 떨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통혼의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통혼한 자들을 다 내어 쫓았던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백성들의 그런 모든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예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똑같이 또 통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어느새 완전히 보편화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역시 이 통혼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엘리야십이 정말 하다하다 별걸 다 하는데, 심지어 그 도비아를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준 것만 지금 한 게 아니라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서 봤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고 이 모든 성적 재건 공사를 아주 앞장서서 막았고 방해했던 인물들인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자식이 이방인과의 통혼하는 것도 엄청난 중죄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 가장 원수 같은 이 산발랏의 자식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그냥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왜 자꾸 갑자기 느헤미야 13장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질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외침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또다시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말라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느헤미야서 13장을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지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라기는 6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설교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되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있던 모세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설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섰을 때나 문지방에 붙이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다짜고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추악한 죄악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선 자식에게 부모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라고 호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야곱과 에서 중에 너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업을 황목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라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 이 에돔 족속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들이 뭔가를 쌓아도 다시 무너뜨리고 이들을 황폐케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그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비교해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뭘 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돔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에서의 족속들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멀쩡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려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황폐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서들이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그 죄악상을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심지어 오바디아는 이 에돔의 죄악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에돔 족속의 이 황폐케 됨과 이들의 패망과 멸망은 바로 이들의 죄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돔이 저렇게 멸망하고 황폐케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했듯이 똑같이 너희들에게 했다면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황폐케 되고 이미 멸망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뭐가 더 낫죠? 뭘 더 잘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야,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악하면 악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뭔가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면서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다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20년, 30년 키운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몇백 년 동안을 거의 1000년 넘게 이 백성들을 지켜온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투는 하나님 마음에 구멍을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와,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다시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오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이러한 영광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전 영광보다 낫겠다고? 영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지금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외면했고 한마디로 이제 막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착각한 이들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중 영광이 왜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의 영광이었고, 또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네 해석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못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구절 있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들은 온통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붙이고 문제는 그런 말씀을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의 태도는 확 바뀝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 자식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입에 쓴 약을 주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의 주장을 누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는 그런 무식한 죄는 이제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